예, 유전자 가위는 DNA를 잘라서 고치고 수술하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는 인간의 유전자를 수술해서 난치병을 고칠 수도 있고 또 고부가치 농작물 가축을 만드는 데도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을 활용해서 앞으로 수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 또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과학자들뿐만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이 기술의 사회적 함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나아가서는 유권자로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실험실을 벗어나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예, 특히 이제 3세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개발되면서 학계에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2015년 말 사이언스는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그해의 혁신 기술로 꼽았고, 또 최근에 네이처는 유전자 교정 시대의 개막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일반 시사 매거진에서도 뭐 표지에서 대부분 다뤘고, 요새 TV 보시면은 뭐 뉴스라든지 다큐멘터리에 이 유전자 가위 기술에 대해서 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매년 전체 분야를 통틀어서 로봇, 뭐 인포메틱스 다 포함해서 그 10대 기술을 선정하는데, 2016년 초에는 생명과학 분야에서 두 개를 선정했습니다. 그 하나가 식물 유전자 교정, 또 하나는 면역세포 유전자 교정인데, 이 면역세포를 유전자 교정하면 암세포를 찾아가서 죽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식물 유전자 교정의 키플레이어로 전 세계에서 네 군데를 꼽는데, 그 중에서 저희 연구를 인용하면서 서울대를 꼽고 있습니다. 먼저 이 기술에서 말씀드리기 전에 그 다윈의 종의 기원에 나온 그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뭐 개통수라고 하죠. 이 진화론에 따르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동일한 공통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통조상이 DNA를 통해서 유전자를 물려주면서 변이가 생기고, 그 변이가 축적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지구상에 수천만 종의 다양한 생명체가 생긴 것이죠. 이렇게 다양하지만 또 공통점이 있죠. 그 유전자를 DNA 형태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특정한 생명체 하나만 집어도 보더라도 다양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마토 소집종이 있지만 다르죠. DNA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구상에 뭐 70억 인구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DNA를 들여다보면 다 조금씩 다르고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일란성 쌍생아도 유전자 어딘가는 다릅니다. 이 유전자 차이가 개체의 차이 대부분을 설명합니다. 특히 유전자에 따라서 질병에 대한 감수성도 달라지는데, 어떤 사람은 유전자 때문에 건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유전자 때문에 아프기도 합니다. 그 극단적인 케이스가 유전 질환이죠. 지금까지 혈액병, 난모양 적혈구증과 같이 한 만여 종의 유전 질환이 알려져 있습니다. 전체 신생아의 1%가 유전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데, 사실 이 숫자는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자가 발달하면서 그 원인이 밝혀지면서 소아과 진료의 40%가 유전 질환자 치료에 해당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전 질환은 대부분 완치 불가능하고 그 돌연변이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물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정상 유전자를 갖고 있어도 아이가 돌연변이로 인해서 유전 질환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유전 질환의 원인이 가장 처음 밝혀진 것이 이 난모양 적혈구증입니다. 이 흑인 500명 중에 한 명꼴로는 심각한 빈혈 증상에 평생 시달리게 되는데, 이런 환자를 그 혈액을 취해가지고 의사가 관찰했더니 그 적혈구가 아주 기형으로 찌그러져 있습니다. 정상인의 적혈구는 이렇게 원판 모양입니다. 적혈구 내에는 히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가득 차 있어서 이것이 산소를 온몸에 실어 나르는 것인데, 이 환자의 경우에는 적혈구가 찌그러졌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아주 오래전이죠. 적혈구 내에 있는 히모글로빈의 유전자를 보면은 단 한 글자가 바뀌었습니다. 아데닌이 타이민으로. 그래서 히모글로빈의 아미노산 한 개가 발린으로 바뀌었는데, 이것 때문에 히모글로빈이 엉기게 되고 그 결과
적혈구가 찌그러져서 온몸에 산소를 제대로 실어나지 못하니까 평생 고통을 받게 됩니다. 유전자의 변이는 다양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한 글자만 바뀐 경우 32억 개의 글자 중에서 한 글자가 바뀌어도 이런 질병에 걸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한 글자만 바뀐 것이 아니라 구조 변이라는 것이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0만 개의 글자, 수십만 개의 글자가 염기가 뭉태기로 빠져 있거나 뒤집어져 있거나 엉뚱한 데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구조 변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또한 개인과 개인의 차이를 설명하기도 하지만 또 유전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이는 우리 몸의 체세포에서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체세포에 생기면은 다음 세대로 전달은 안 되죠. 그런데 만일 이러한 변이가 생식세포, 정자세포나 난자세포에서 생기면 부모는 멀쩡한데 자식은 돌연변이를 갖고 태어나서 병에 걸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변이가 왜 생기느냐?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그냥 세포가 분열하면서 저절로 생깁니다. 이 분열할 때 DNA 32억 개 글자를 그대로 읽어내는 효소가 있는데 복제 효소. 이 복제 효소만큼 정교한 기계가 없습니다. 보통 한 10억 개를 읽어낼 때 딱 한 번 실수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기계 중에 이렇게 정교한 기계는 없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정교하지만 인간의 유전체가 32억 쌍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한 번 세포가 분열하면 세 군데는 어디가 변이가 생기는 것이죠. 그 변이가 하필 그 히모글로빈에 생기면 이제 그런 질병에 걸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화합물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또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고 소화를 하면 이게 다 그 산화환원 반응인데 그 과정에 활성산소가 필연적으로 생기는데 이 활성산소가 DNA를 때리면은 DNA가 뚝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DNA 이중나선 절단이라고 하는데 그 밖에도 방사능 또는 자외선에 의해서 또는 어떤 소분자에서도 DNA가 뚝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다행스럽게도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든 복구하는 기작이 있습니다. 모든 동물, 식물 우리 몸에서는 복구하는 기작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생존해 있는 것이죠. 이 복구 과정에 변이가 또 필연적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은 우리 몸에 어딘가 DNA는 끊어지고 있고 다시 연결되면서 변이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 우리 몸에 변이가 축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다음 세대로 물려줄 수도 있고 그것이 다양성의 원인이기도 하고 또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된 개념이 유전자 치료죠. 뭐 어떤 유전자가 망가져가지고 질병에 걸렸다 그러면 온전한 유전자를 그냥 합성할 수가 있습니다. 화학적으로. 그런 다음에 그것을 약처럼 쓰자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근데 유전자는 그 자체만으로 이제 약처럼 해서 세포 안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전달체를 사용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뭐 바이러스나 뭐 플라즈미드 DNA 뭐 이런 걸 전달체로 사용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약처럼 사용하는 합성 유전자가 세포 안에 들어가는데 하필 발암 유전자 옆에 들어가서 발암 유전자를 깨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암에 걸릴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개념의 유전자 치료를 성공적으로 했는데 뭐 80년대 암에 걸린 환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모라토리엄에 걸려가지고 유전자 치료가 암흑기에 수십 년 빠진 적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다시 최근 들어서 유전자 치료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렇게 외부에서 유전자를 집어넣어주면 무작위적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유전자예요? 혈병에 관계된 유전자는 8번 인자인데 워낙 크기가 커가지고 이런 전달체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사람들은 그 대안으로서 유전자 가회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유전체 공학이라는 이제 분야인데 유전자 가회를 사용해서 세포 내에 있는 유전자를 잘라서 그 위치에 교정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치료형 유전자를 그 위치에 삽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가지고 지금 유전 질환에서부터 뭐 암, 감염성 질환, 퇴행성 질환까지 다양한 그 질환에 대한 치료법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고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가축, 농작물, 어류, 곤충 등 우리 주변의 거의 모든 생명체에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세상이 이제 펼쳐질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전자가 이로는 현재까지 뭐 징그핑거 누클레이즈, 탈렌, 1세대, 2세대, 그리고 3세대 크리스퍼가 이제 개발되었는데 뭐 저는 지난 22년 동안 유전자가 위를 계속 이제 개발해 와서 이것들을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이처 리비지니스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비교한 논문을 제가 기고하게 됐습니다. 징그핑거 누클레이즈는 한때 크게 각광을 받았는데 만들기가 워낙 어려웠습니다. 한 6개월 동안에 수백 개를 만들면 하나가 작동할까 말까. 그래서 전 세계에서 불과 한 서너 개의 실험실만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이 널리 보급이 안 됐던 것이죠. 탈렌은 그보다 훨씬 더 만들기가 쉬운데 여전히 이제 진입 장벽이 있었죠. 그런데 크리스퍼 캐스9이 나오면서 이제 모든 연구자들이 아주 손쉽게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만들기가 쉽게 된 것이죠. 그리고 상당히 정확하고 효율적이어서 이제는 거의 모든 연구자들이 크리스퍼를 사용하게 됐고 학자들은 이것을 크리스퍼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유전자 가위가 하는 역할은 DNA를 잘라주는 것이죠. 살아있는 세포에서. 이론적으로는 32억 개 염기쌍 중에서 딱 한 군데만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DNA가 끊기면 이것을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은 어떻게든 이어주죠. 그 복구 기작이 있습니다. 그 복구 기작 중에서 이제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망가뜨릴 수도 있고 또는 주형이 되는 DNA가 있으면 그 주형이 되는 DNA의 정보가 그대로 잘라진 곳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교하게 복구가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특정한 유전자를 망가뜨릴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습니다. 왜 유전자를 망가뜨리냐 싶지만 유전자를 망가뜨리는 것이 치료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뒤에 이제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크리스퍼는 원래 미생물에서 발견된 면역 체계입니다. 이 사진은 세균을 감염하고 있는 바이러스인데 하나의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세균을 죽이면서 수백 개의 자손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그 일본의 과학자가 이 세균의 DNA를 시퀀싱 해봤더니 그 반복적인 서열이 발견됐습니다. 그 기능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잊혀지고 있다가 스페인의 과학자 모이카라는 분이 시퀀스를 보니까 이 삽입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 바이러스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걸 밝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세균이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까? 바이러스는 세균의 천적이거든요. 나중에 또 유산균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로는 이것이 일종의 면역체계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세균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대부분의 바이러스, 세균이 대부분은 죽지만 일부는 살아남으면서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조각내가지고 그 조각을 차곡차곡 자기의 유전자 속에 삽입해줍니다. 이것을 Clusters of Regularly Interspaced Polymeric Repeat, CRISPR라고 그냥 부릅니다. 이 부분이 RNA로 만들어지고 또 잘게 쪼개진 다음에 세포 내에는 자기 자신의 단백질, 캐스와 결합하고 있다가 평소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지만 똑같은 바이러스가 침입을 하면 이번에는 이 RNA가 DNA와 결합을 하게 되고 캐스가 타겟을 잘라줘가지고 바이러스의 DNA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죠. 상당히 놀라운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을 괴롭혔던 바이러스 천적이죠. 그것을 몸속에 기억해 두는 것이죠. 원한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똑같은 적이 침입하면 물리치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이런 시스템이 없거든요. 유사한 것이 있다면 면역체계 B셀, T셀이죠. 이렇게 DNA상에 적의 정보를 담아두지는 않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연구되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됐고 우리는 특히 유전자 가위를 계속 연구하고 있다가 이것을 인간 세포에 도입해보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캐스9이라는 단백질과 가이다네를 인간 세포에 저희가 최초로 집어넣었는데 캐스9이 두 개의 염기 구안이를 인식하고 그 앞에 가이다네가 20개의 염기쌍과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이 위치를 캐스9이 자를 것이라는 것인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험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균에 있는 DNA는 그냥 그 DNA 자체로 존재하지만 인간이나 동물 이런 진핵세포의 DNA는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에 돌돌 말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크로마틴 구조를 입는데 이것이 또 다시 접혀서 눈에 안 보이는 정말 작은 핵에 2m의 길이에 해당되는 DNA가 돌돌 말려서 접혀 있는데 이것을 세균에서 유래한 단백질 RNA
이 복합체가 풀어헤치고 정말 32억 개의 염기상 중에서 타겟을 정말 정교하게 찾아서 그걸 자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회의적이었던 것이죠. 저희 실험실 결과 이제 성공을 해서 결국 네이처 바이오텍의 논문을 나왔고 이제 저희와 이제 앞서거니 이서거니 하면서 이제 미국의 연구진들도 거의 같은 시기에 뭐 사이언스나 뭐 일라이프 이런 데 논문을 내면서 이 기술이 주목을 받게 됐는데 당연스럽게도 우리가 특허는 먼저 출연했습니다. 2012년 10월 23일 날 이것이 공개된 인간의 유전자를 크리스퍼로 교정한 그 증거가 있는 최초의 문서입니다. 이 특허권의 가치가 뭐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 보면은 뭐 몇 조 원의 가치가 있다 그러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특허 분쟁도 벌어지고 있고 학계에서는 아주 큰 화두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출원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한국과 호주에서는 이 특허가 인정이 됐고 그 밖에 이제 여러 나라에서 지금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이 유전자가 이를 도입해서 이 교정한 유전자가 CCR5입니다. 왜 CCR5를 했느냐? 이것이 재미난 유전자인데 T셀 표면에 이 CCR5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것이 HIV, 에이즈 바이러스죠. 이것의 수용체입니다. 그런데 백인 중에서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 CCR5 유전자가 저절로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 바이러스가 침투를 못합니다. 전 세계에서 한 천만 명에 달하는 이런 변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서 에이즈 환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혀 또 건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상인인데 유전자가 망가져서 건강한 그런 사례입니다. 이 유전자 외에도 다른 여러 유전자가 망가져도 뭐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는 그런 것들이 속속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티모시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에이즈 연구하는 사람들에서는 이 90년대에 이 사람이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HIV 인펙션이 됐고 몇 년 후에 백혈병에도 걸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죠. 그런데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일단 백혈병 치료를 받기 위해서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자기 세포를 다 죽이고 조혈모세포를 죽이고 타인의 세포를 이식하는 수술이죠. 국내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필 그 조혈모세포의 공여자가 이 CCR5가 자연적으로 망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조혈모세포 이식술을 받고 백혈병도 났고 에이즈도 완치가 됐습니다. 전 세계 에이즈 환자 중에서 병에 걸렸다가 완치돼서 약을 안 먹는 유일한 환자입니다. 그러면 이 방법을 다른 환자에도 적용하면 되지 않느냐?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려면 유전자형이 일치해야죠. 그런 사람은 수십만 명 중에 한 명꼴로 존재합니다. 더구나 그 사람의 CCR5 유전자가 망가져 있어야죠. 그런 사람은 수천만 명, 수억 명 중에 한 명입니다.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 조혈모세포 수술 자체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식된 세포가 숙주를 공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쌍가모라는 미국 회사가 아주 획기적인 임상시험을 하게 됩니다. 에이즈 약에 듣지 않는 그런 환자의 혈액에서 면역세포 T세를 분리합니다. 이 T세에 1세대 유전자가 위를 집어넣습니다. 그것이 바로 CCR5 유전자를 타겟팅하는. 그랬더니 한 25% 유전자가 망가졌습니다. CCR5 유전자 25%. 전체 100개 세포가 있다 그러면 25개 정도는 CCR5 유전자가 망가지는 것이죠. 그 세포를 다시 증식해서 환자에 넣어줬더니 지금까지 한 200여 명 이상 임상시험을 통해서 치료했다고 하는데 일부 환자는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효과가 낮죠. 이렇게 25%니까. 근데 크리스퍼 캐스9을 가지고 우리가 해보면 이것보다 효율이 훨씬 높습니다. 거의 95%까지. 그래서 더 좋은 효과가 되는데 우리는 아직 환자에 나오는 임상시험은 하지를 못했고 T세에서만 그 효과를 확인한 것입니다. 만일 이 방법이 임상시험에 성공해서 그 허가가 된다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간의 유전자를 수술해서 질병을 치유하는 그런 사례가 됩니다. 뭐 다른 여러 질병에 적용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혈액병 같은 경우에는 왕들의 질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빅토리아 여왕이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이 질병에 거의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전자는 X염소체, 성염소체 성에 있는데 여자는 두 카피가 있습니다. 근데 남자는 X크로모솜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변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100% 걸리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건강했는데 그 손자들이 유럽의 이제 왕가의 딸들이 시집가면서 손자들이 여기저기 태어났는데 여러 나라의 왕자들이 어린 나이에 혈액병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 혈액병 유전자를 분석해 봤더니 그 DNA의 변이 중에서 뒤집어져 있는 변이가 상당수였습니다. 뒤집어져 있다는 게 무엇이냐? 글자 그대로 이 유전자의 일부가 뒤집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 불운이 겹친 것이죠. 생식세포에서 DNA가 끊어졌는데 그걸 잘못 고친 것이죠. 그래서 뒤집어진 게 고친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러한 DNA 절단 그리고 그것의 복구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니까 유전자를 가지고 이것을 역용해보자. 뒤집어진 곳을 다시 잘라본 것이죠. 그랬더니 정말 일부가 뒤집어 되돌아가서 원상 복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실험을 했는데 환자로부터 소변을 취했습니다. 거기에도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에다가 이 소위 야마나카 팩터 역분화 인자를 도입을 해서 환자율의 역분화 주기세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는 치료용으로 못 쓰죠. 왜냐하면 유전자가 망가져 있으니까 뒤집어졌으니까. 그런데 크리스퍼 캐스9으로 우리가 이것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8번 인자를 발현하는 세포로 분화시킨 다음에 그것을 이제 환자에 넣으면 치료가 되는데 아직 환자에 넣을 수는 없고 혈액병에 걸린 생쥐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9마리 중에서 3마리가 현저히 이제 효과가 좋아서 살아났고 나머지도 뭐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혈륜에 이 인간의 그 인자 8번 인자가 발현되고 있는 걸 확인했고 이것이 혈액병 생쥐에서 인간 교정세포를 이용해서 혈액병을 치료한 그런 최초의 사례여서 몇 해 전에 논문으로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